이제 저 반말하는 거 괜찮으셨어? 너는 괜찮아? 괜찮아. 그래. 나도 좋지. 그래. 너 이름이 뭐라고? 이쪽으로. 아, 나는 최보란이라고. 보란? 보란이야, 라미야? 보란 드셨을 때. 보란 드셨을 때 라미야? 이게 야자 타는 게 아니야. 그냥 반말이지. 형들이 야자 타는 거. 너도 이게 편한 거잖아. 아, 진짜? 아, 그리고 난 사실 숙기야. 나 후티야? 난 분명히 좀비. 아, 친구야, 좀비. 아, 잘 됐네. 잘 됐네. 아, 좋다, 이렇게 말 편하게 하니까. 그치. 너는 불편한데, 난 좀 불편해. 다들 좀 편하게 두면은 편하게 하더라고. YTN에는 뭐 없었어? 나 화이팅? 나 여기 시상식 할 때 화장실 한번 사면 진짜 너 화장실 계속 뒤에서 저를 끌어다놓고 있어. 전참치에서 보니까 귀에 의상 좀 신경 써주시던데 오늘도 이렇게 좀 해주실까? 모든 스케줄은 다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해주는 거야. 오늘 좀 컨셉이 좀 비슷한 거 이거 맞춘 건 아닌데 그치. 비슷하네. 옷 색감이 됐다. 우리 나이 또래가 이 색깔을 좋아하는 거야. 여기가 지금 너 일하는 데야? 사무실이야. 아, 그렇구나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? 공사. 나 친구잖아, 친구. 다 친구야, 여기. 너 친구야? 아, 그 친구야. 태형이 몇 살이야? 태형이 몇 살이야? 실전생이야. 다 반말하는 거 아니지? 아, 너한테도? 그래, 너한테 반말하는 거잖아. 오케이, 됐어. 마이티 되게 후리하다. 잠깐만, 기분 나쁜 것 같은데? 괜찮아? 지금 화 살짝 난 것 같은데? 괜찮지? 다 한 말이야. 오기 전에 그 영상 꽤 봤거든? 여러 편 봤는데 재밌더라. 아, 진짜 괜찮아? 응. 유튜버잖아, 또. 유튜버래. 유튜버래, 우리 보고. 우리 지금 아직 영상 4개밖에 안 올렸어. 평가하기도 좀 그렇고. 우리 유튜버 구독 눌렀어? 눌렀지. 너네는? 왜 눌러? 아, 혼난다. 야, 너 약통이 없냐? 야, 올려, 눌러줘. 여기 계신 분들 좀 연륜이 있어 보이시는데. 반말하지, 네가. 네가 하지, 왜? 아니야, 나 오늘 여기 안에서는 만난 사람 다 반말할 거야. 좋아, 좋아. 그 컨셉이야. 니네 상관 어딨어? 아, 오늘 토요일에 안 나왔는데. 전화해. 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상 많이 받아서. 이번에 뭐 도연이, 나래, 뭐 그치. 홍연이 누나 뭐 다 받았지. 다 받았지. 친한 사람 다 받은 거 같은데? 받았어. 나는 이제 앞에서 보니까 와, 받을 때마다 울컥울컥하더라고. 근데 결국 나래 받을 때 내가 좀 울었지. 나 눈물 날 뻔했어. 맞아, 집에서 울컥하는 거 같더라고.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났습니다. 저도 받고 싶었어요. 근데 와, 거기서 약간 나도 훅 오더라고. 나래 수상 소감이 들리지 않고 나는 이제 나래 어렸을 때 같이 고생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울컥한 거 있었지.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딱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거지 그 전에 고생하고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. 근데 우리 나이잖아. 그치. 그러니까 더 폭발쳐 오르지. 아니, 그리고 그 세찬이가 상 받을 때도 세영이가 진짜 되게 좋아하더라고. 양세찬 이름 나오자마자 제일 큰 상 받은 것 마냥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내가 이번에 S본부에서도 받고 M본부에서 상 받았는데 통틀어서 세찬이 받은 게 가장 좋았어. 여기 이렇게 때리면서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. 아, 때렸나 내가. 많이 때렸어. 아, 정신이 없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세영이가 엄마를 닮았어 아니면 아빠를 닮았어? 나는 이제 아빠. 아빠 쪽이 완전 가깝고. 나는 완전 엄마 쪽. 우리 외가 쪽이 학원이 다 이래. 다 튀어나왔어. 두 사람 형제라고 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 닮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.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. 아직도. 막 내 동생이라고 막 그런 거 말하는 상태에서 개그했을 때 뭔가 특별 대우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절대 실력이 절대 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거는 내가 봤을 때 실력 아니라고 생각 들어서 절대로 형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친동생이 다 물린 식으로 해서 했었었어. 세찬이가 느끼기엔 어땠어? 진짜 그게 밝혀진 뒤에 좀 뭔가 형의 호감이나 아니, 그런 거는 일도 없었던 것 같아.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. 처음에 들어봤을 때 그 신인의 자세로 다 동료들도 봐주고 맞아. 그리고 선배들도 그냥 네가 세영이 동생이라며? 그래서 야, 안 닮았다. 그리고 그 뒤로 뭐 궁금해서 그냥 얼굴은 보고 그냥 그러고서는 그냥 다 그냥 잘했어 얘가. 처음 와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해가지고 좀 냉정하게 평가할 때 서로의 개그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좀 평가해주면 내가 동료인 세찬이를 보더라도 세 손가락 아래에 꼽힐 정도로 살리는 거는 얘 따라갈 수 없어. 그 정해진 대본을 이제 사람마다
다르게 연기를 할 거 아니야. 근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줄도 얘는 살릴 수 있어. 개그맨들은 이제 호흡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얘는 그 호흡을 한 세 번 정도 나눌 수 있는 호흡이다. 근데 얘는 한 그걸 열 개로 쪼개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. 형은 이 독보적인 이 형만의 하는 게 있어. 그러니까 남들은 하면은 욕을 먹는데 세영이 형이 하는 얘기는 다 괜찮아. 세영이 형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고 엄청 그 호감적인 게 있어. 그 러블리가 있어, 러블리가. 그 귀여움이. 어, 맞아.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. 어, 야, 심각할 정도야. 흉내낼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형만의 그 특화된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. 그런 거 진짜 부러운 것 같아. 미워할 이런 것들도 남자 하면 그런데 형이 하면 또 형을 좋아하잖아. 안 혼난다는 데 가끔 혼나. 이번에도 촬영하다가 이 형 선생님한테 맞을 뻔했어. 아, 진짜? 어, 약 올렸는데 약간 표정 안 좋아서 빨리 도망갔지. 나는 세찬이 떠올리면 항상 여기 이렇게 수염이 있었던 그치, 게 그치.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. 펜 있으면 지금 그려볼까? 보드마카 쓰면 돼. 이리 오시, 내 구멍 오시 했지. 나봐, 줘봐. 왜? 우리 오늘 다 친구하잖아. 어. 나도 그릴 거야. 오. 가끔 이제 분장 나갈 때 이거 그리고 나가. 아, 진짜? 어. 자. 왜? 다 친구하기로 한 거 아니야? 잘하네. 잘하네. 이제 우리 진짜 친구야. 어, 진정한 친구 됐다. 좋다. 아, 그래.